예, 오장의 오쯤이 리터럴이에요. 리터럴은 문자로 표기된 어떤 표현을 리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이게 뭐 무슨 말인가 싶긴 한데, 하여튼 이게 다 리터럴이죠. 지금 문자로 다 표현돼 있잖아요. 근데 문자로 표현돼 있는데, 리터럴 문자로 표현돼 있는 문자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내포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주제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그 철학자 중에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표상과 뭐 의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너무 어려운 얘기할 거 없이 예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X는 R1이고 U8이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밸류를 담을 거예요. 그 밸류는 1이라고 하는 밸류인데, 이 1이라고 하는 것이 이 표현이에요. 그냥 밖으로 드러난 리터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의미는 UAC라는 거죠. UAC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속하는 문자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Suffix the Literal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2라고 하는 숫자인데, 의미는 U32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 속하는 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자라도 이 경우와 뭐 YTG로 해서 U16 하면은 같은 2라는 숫자이고, 얘도 2고, 둘다 같은 2라는 표현은 같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얘는 U32고, 얘는 U1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속한, 자기가 속한 집합, 집단, 국적이 서로 다른 셈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일본인이고, 한 사람은 한국인이고, 한 사람은 중국인이고, 이처럼 생긴 모양은 똑같아도 소속돼 있는 국가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리터럴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서픽스 리터럴을 통해서, 서픽스라는 걸 통해서 어떤 데이터의 정체성을 부과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지 않고 이렇게 언서픽스 더 리터럴 같은 경우는, 이런 리터럴은 리터럴인데 서픽스가 없어요. 따라서 얘가 소속되어 있는 데가 어딘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러스트는 눈치껏 파악을 합니다. 눈치껏 파악을 하는 것을 타입 인프런스라고 얘기를 해요. 타입 인프런스.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고 상황을 봐서 파악을 하는데, 이 경우는 통상 I32로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플로팅 포인트잖아요. I 플로팅 포인트가 있으면 디폴트는 F64입니다. 그런데 이 F가 쓰이는 걸 봤어. 지금은 F64로 집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F equal 해서 1.0이고, 이거 뮤터블로 할게요. 뮤터블 해서 F는 1.5, 1.5, 그리고 F 뭐32 여기서 놓을 수도 있죠.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그럼 러스트는 F64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판단을 보류하고 F32로 이 데이터 타입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러스트가 상당히 똑똑해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보고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unsuffixed literal의 경우에도 그 데이터 타입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XYZIF 각각이 메모리에서 차지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인지 하려면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서 메모리 모듈에서 size of value라고 하는 펑션을 불러와서, 그리고 여기 이걸 풀 패스라고 얘기를 해요. 풀 패스. 패스를 지정하는 겁니다. 이 펑션이 어디 있는지를 딱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보고 러스터는 이 펑션을 불러와서 아규먼트로서 x를 넣어주는데, 그냥 x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로 던져져요. 왜냐니까 이 펑션 자체가 size of value 해서 레퍼런스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레퍼런스로 받아서 리턴하는 것은 u size. u size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죠. 64비트입니다. 이거 다음에 사이즈드에서 이 물음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것은 우리가 한 2주나 좀 3주나 지나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요런 펑션이에요. 사이즈 오브 밸류 해서 x가 메모리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건데, x를 값을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앞에 엔더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 요런 것을 레퍼런스, 그죠? 이걸 딜리버리 바이 레퍼런스 혹은 보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데이터의 소유권은 이 데이터의 소유권은 얘가 가지고 있고, 그죠? 모든 러스트에서 모든 데이터는 반드시 어느 시점에 어느 하나의 꼭 하나의 소유자가 있어요. 그 소유자는 X이고 소유권은 그대로 X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만 좀 빌려오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죠? 소유권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더 드릴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고, 우리 출력을 해서 한번 카구론 돌려보면 결과가 대충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같나요?